제가 VIK에 대해서 몇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험 설계사들, 강남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갖다가 브로커로 써가지고 비상장 주식을 팔던 회사예요, 비상장 주식.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M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후견인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보세요. 멤버십별로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종목도 간간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EM플러스 10,080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6,40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고, 거래량은 여전히 잘 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을 보면 형편없죠. 점차적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고, 유보율 보시면은 뭐더 좋아질 게 없어요. 보시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 EM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소방차만 좀 집중을 하면 좋은데, 왜 자꾸 뭐 그래핀이나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경영진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갈게요. EM플러스 보시면 과거에 EN3라는 회사 있을 때 EM플러스 이전의 이름이 나노메딕스고, 이 나노메딕스가 요전 이름이 EN3죠. EN3일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다. 보시면은 뭐 기망행위에 의한 EN3 상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최대주주 림테크 주식회사의 명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그 다음에는 이노와이즈 인베스트 이렇게 바뀌었고, 그 이노와이즈 인베스트가 지금 제가 그냥 조사를 하기로 하는 이제 화신테크로 바뀌었는데, 화신테크도 이제 거래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니라면은 뭐 요거는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EM플러스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2016년 11월 30일 날 전태일항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취득 처분 단가가 2,317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7만 주 정도를 갖다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돼요. 와, 역시 압구정동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화끈하죠, 그죠? 전화번호도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밑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남겨져 있어도 되나? 어쨌든. 자, 2017년 1월 16일 이렇게 보시면 전태량이란 분, 요렇게 주식 보유 비율이 그대로 있죠. 6.11%인데, 새로운 경영 방침으로 인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영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 장외 매수, 장내 매수까지 하면서 경영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전명이 전지현, 뭐 가족 관계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가 그 EM플러스가 이제 2차전지를 갑자기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핀, 그때 제가 리튬 플러스나 휴센텍이나 이런 라인들이 분명히 함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휴센텍에서 보시면은 포트해밀턴 조합이 실질적으로 휴센텍의 이제 지배를 하려고 했었고, 2차전지를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룹이었다. 어디를 통해서? 요 GE라는 이트론 밑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 여기 보시면은 전태랑이라는 분이 있고, 전명성이라는 분이 있고, 뭐다 나오죠. 이 전태랑이라는 분은 이미 아까 보셨듯이 EN3에서 2016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분, 투자가 있었던 분이다. 근데 휴센텍 이건 언젠가요? 얼마 되지 않았죠. 한 2018년도, 20년도 요 사이에 있었던 그 회사인데, 결국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할 리는 없다. 그러면 중심 주체는 어쨌든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이드로 리튬에도 나오는 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지윤, 전태랑. 아까 그 EN3에서 경영권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도를 한 주체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지윤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81년생, 81년 1월 6일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서기수 씨. 서기수 씨도 바로 위에서 여기 휴센텍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특별 관계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라인 자체가 아마도 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인사이트나 리튬 플러스, 그다음에 휴센텍, 그리고 안에서 존재했던 그런 조직들이 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테마는 조금 의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EM플러스 계속 봅시다. EN3 글로벌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하경이란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하경이란 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더스 기술 투자를 통해서 아직까지 뭐 어떤 진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서 같이 나오는 곳이 헌터플러스라고, 헌터하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헌터하우스. 자, EM플러스 계속 보시면 뭐 강미영이란 분한테 이렇게 전태랑이란 분과 이하경이란 분이 결국 또 장외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OSTA라는 곳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017년 6월 9일부터 전태랑 씨가 들어온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요 OSTA라는 곳을 봤더니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곳이고 투자 뭐 기업 자문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대표자 안영용 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채권 투자 자문도 2018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채권 투자 자문이 이제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쫙 나열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분이 전환사채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보유 지분이 무려 11.82%예요. 이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자들 모아서 여기에 자기가 집행 그 인원이 돼가지고 거기를 갖다 투자를 해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테크엘에도 나오고요. 어제 영상에 보여드린 대로. 테크엘에 나오고 또 KH랑 엮여 있는 몇몇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한국 채권 투자 운용이라는 곳이 아까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죠? 2018년도였는데 약 5년 만에 차익을 보게 됩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노베이스일 때한 400억 정도까지 이상으로 두드려 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1임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렇게 증감 폭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처분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취득 단가가 3,000원대잖아요. 3,000원대인데 대략적으로 뭐 지금이 떨어져서 만 원인 건데 떨어졌을 때도 3배 이상 그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대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최대주주 변경이 또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죠. OSTA가 이렇게 A팀 하모니 제1호 투자 조합에게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주식 수가 여기로 다 넘어가는 거볼수 있어요. OSTA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EN 플러스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사채권이랑 유상증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은 OSTA랑 뭐 전태랑 씨랑 이런 부분은 나갔지만 자기들은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6월 8일 날 신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조립동 증축 및 생산설비라든가 증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투자 금액이 139억이나 돼요. 139억이나. 그렇다면은 이 아까 보셨듯이 EN 플러스는 상당히 적자 기업에다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 자금줄을 대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생산을 할 건지 고민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건 자금줄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원진을 잠깐 봤더니 안용용이란 분, 요분이 아까 보셨던 OSTA 이사님인데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곧 이분은 사라지실 걸로 되고, 최근에 보니까 강태경이라는 이분 있잖아요. 삼성 SDI 책임연구원.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삼성 SDI 주로 했었던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EN 플러스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실질적인 중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여기. 대표이사가 남아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꾸준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거기는 하겠다. 그럼 자금줄은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지금 리튬 플러스도 그렇고, 뭐, 전태랑 씨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IM 이사가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그래서 IM을 딱 봤더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죠. 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11,5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이 1,000억 해서. 역시나, 보시면은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고 한계 기업 똑같습니다. 그죠? 적자 회사에다가 보시면 유보율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자산 가치가 크게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IM에 최근에 큐브릭스라는 곳에서 5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큐브릭스 요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최대 출자자 김상원이라는 분. 자, 보시면은 IM의 임원진을 한번 봤더니 여기 강태훈이라는 분이 계시고 EN플러스 경영지원 팀장 이렇게 있고, 네, 지금 이 회사가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 크게 중요한 흐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CN플러스를 한번 봤더니 CN플러스에 큐브릭스라는 회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전환사채권 11을 갖다 인수를 했죠. 언제? 22년 11월 17일 날 평균 보유단가 685원으로. 그래서 주체 자체가 7회차에 이미 발행이 된걸 갖다가 전환가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후에 이게 조정이 돼서 524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CN플러스의 주가가 한 480원 요 정도, 500원대 초반 요 정도인데, 그러면은 뭔가 이게 이슈만 터진다고 하면은 큐브릭스는 여기서도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보셨듯이 IM에서도 차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아요? 그죠? 휴센텍에서 아까 보셨던 그 포터 해밀턴 조합을 갖다가 특별 관계자를 모아서 하이드로리튬에서 차익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랑 흡사하죠. 자, IM. 갑자기 필리핀 광산 니켈 희토류 핵심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IM은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아니죠. IM은 전자부품 회사인데 갑자기 여기서 광산 니켈 희토류를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뭐 흔히들 우리가 보는 그런 뭐 회사들 비슷하죠. 뭐 금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이나믹 디자인도 그렇고 뭐만 하면은 이제 광산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개 기업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50억 정도로 택도 없겠죠, 그죠? EN 플러스 다시 한번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분기 보고서의 사업 보고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력을 보시면 약 글로벌 대표이사라고 있어요. 약 글로벌. 그래서 약 글로벌? 약 글로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고민되는데 여기 보시면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려면 라덕연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얍컴퍼니 자회사 얍글로벌 경영권을 확보한 데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 VIK가 이제 스타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철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본부장관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이런 구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분은 징역 12년을 받아 있는 상황이죠. 제가 VIK에 대해서 몇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험 설계사들, 강남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갖다가 브로커로 써가지고 비상장 주식을 팔던 회사예요.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성공을 했던 게 뭐냐?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신라젠으로 이용해가지고 주가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다. 이한 종목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사라졌다가 다 나왔다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되었고, 이 라덕연 대표가 이약 글로벌로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라덕연 대표도 아직까지 조사 중이니까 구속은 됐지만, 분명히 이사전이 관련해서도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VIK는 뭐 얍컴퍼니 지분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라씨가 VIK로부터 얍컴퍼니 주식을 매수하고 뭐 어떻게 해외 전단 사업을 뭘 하고 뭐라고 뭐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튬 광산 뭐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거고 자금을 넣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CFD가 한번 살려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EN플러스는 자금줄을 갖다가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계획이 많이 틀어진 거예요. 계획이 많이 틀어져 보니까 지금 보면 리튬 테마들이 최근에 다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제 보셨던 그런 뭐 에스맥 같은 경우에는 네오팩토를 통해 가지고 의료 AI 쪽으로 이제 테마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요런 걸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CJ가 뭐 라덕연과 투자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덕연이 과연 상장 주식 회사에는 아무것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이거 리튬 완전 노다지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자금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걸리지만 않았다고 했다라면, 이거 시세 차익 상당히 많이 볼수 있었던 테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뭐 장난없죠, 그냥. 새롭지도.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당황을 하셨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EN 플러스 여기 있고요. 제가 이거 리튬 세력들이 뭐 A, 그 다음에 뭐 B, C, D,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A랑 B는 같은 라인이었다는 거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투자자들끼리 그거 뭐, 이야기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세력이라는 거는 규합을 할 때, 친한 사람들을 끌고 가지, 상대 적대 세력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뭐, 오늘이 동료가 내일이 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관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전태량이라는 분이 여기에 계셨다가, 얼마 후에 여기 또 휴센텍에 계시고, 휴센텍이 망하니까, 잘못되니까, 코리아, SE, 하이드로 유튬 가셨다가 다시 뭐 여기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아 우리들은 역시나 조막손이다 손바닥에서 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휴센텍이 제우스 2호 저합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코리아 SE 자리 하이드로 유튬이 되려고 했었는데 횡령배임으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 GE랑 특별관계자의 지분 동결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이드로 리튬으로 싹 바꾸면서 포트해밀턴 관련자들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시켜준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EN 플러스도 갑자기 어느 순간 각형으로 간다. 그래,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웅 박사의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시간적으로 좀 줄였다고 하면은 전웅이 만드는 그 수산화 리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EN 플러스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뭐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여기 금량 잠깐 나와 있죠.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원통형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내고 그다음 뭐 나머지 다이나믹 디자인의 이런 쪽에서는 광물, IM도 광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지금 광무가 엔캠이랑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라이벌을 찾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EN 플러스가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세원 ENC를 지배를 했는데 최근에 디지털 킹덤 홀딩스가 청산을 당하고 범한메카텍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세원 ENC가 재밌는 게 여기가 그냥 그 화학 플랜트 기업인데 이 플랜트 기업을 갖다가 그 경영진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서 현재 광원에너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현재 금량의 경영기획 팀장으로 있는데 뭐 이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기한 거죠 그냥. 왜냐하면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회사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리튬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금량과 광원에너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커넥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공시된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간 거지? 뭐 재밌겠다. 뭐 이런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 금량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했으니까 강원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원 ENC를 통해 가지고 그 세토피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국보랑 이렇게 다 틀어지면서 잘못됐다. 그러면서 세력이 좀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금량에 대해서 아니면 향후에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광고 한번 볼 텐데 광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분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도전을 해야지만 많은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맨날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막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단타의 유혹에 막 빠져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보시면은 오히려 단타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짜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나는 꾸준히 평생 동안 계속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지 상태이면 더 좋고요. 여기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 초중급반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있는 010-4892-6801번으로 초급반은 초급 강의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중급반은 중급 강의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초중급반은 초중급 강의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익률로 다시 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디언즈 종목으로 채워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리딩방을 갖다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사투자 자문업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에 한정은 두지 않고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원을 지불을 하시는데 500만 원 기준으로 40만 원 이상 채워드리게 되면 리딩방을 종료하고 교육은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의 한두달 내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교육 제가 아직 자료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될 것만 필수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금액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손절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나오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M플러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원래 이 가치가 여기 아래에 있던 종목인데 이 가치를 갖다가 뚫어버리고 이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큰 업사이드로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는 여전히 나지 않아요. 매출이 나지 않고 뭐 공장 만들고 나서 다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금 이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주가다. 그리고 이제 추진 세력들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아까 한국투자운용 그거 보셨죠? 채권투자자문 걔들 평단이 여기에요. 여기라니까. 여긴데 이까지 올라갔어. 이까지 올라갔으면 지금 대략 몇배 올라간 겁니까? 16,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뭐한 5배 이상 올라간 거죠. 여기서 다 털고 나온 거예요. 다 털고 나왔으면 이제 누가 들어가겠어요? 밑바닥 가가지고 이쯤 되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사주지 않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액 나오고 그걸 설비를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시일이 걸릴 거니까 다른 회사를 찾겠죠. 다른 회사. 그래서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의 하나가 앞에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S맥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휴림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토피아죠, 세토피아. 하이드로니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거 올렸던 사람들이 다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올라간다는 걸 갖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물려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뭐 기술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다행.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봤을 때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언제 실현이 되느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투센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됐으니까 보지 않고요. IM 보도록 할게요. IM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탈한 시점이 언제다? EM 플러스에서 사람들이 이탈한 시점이 2월부터 뭐 진행이 되고 있죠. 5월까지 진행하는 도중에서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여기를 올리고 있으면서 인도 니켈 이야기 터지고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5월달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라더겐이 언제 구속이 되었죠? 라더겐 이야기가 나온 게 4월 말 아닙니까? 4월 말부터 5월 초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흐름 자체가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약 글로벌이 라더겐이 말하는 그 약 글로벌과 맞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요거 테마는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CM 플러스 한번 보시죠. CM 플러스도 보면은 주가가 등락이 거래 정지를 당했던 거 풀었다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주고 있는 상황. 여기 한 번 정도는 인도네시아 광물 IM 뭐 이런 부분 탈출을 해야 되니까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변동성 자체가 기업은 그대로예요. 기업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뛰고 있다. 이런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죠. 왜냐하면 경영진 자체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등락이 나올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뭐 보시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게 컨디션이, 그 축구 잘하는 컨디션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하면은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기업도 정상적인 회사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된다는 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린이일수록 꼭 들으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를 하고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워렌 버핏의 안전마진을 통한 자산의 누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뭐 리딩방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돈 주고 한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 그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 뻔한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큰 돈 한번 수천만 원 날리고 나면은 인생 뒤로 한 5년 넘어가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연락하셔서 참여, 강의 들으실 분들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진짜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억이라고 하면서 배운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